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0절부터 끝까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본문만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대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느헤미야 6장 들어가니까 그 건축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성벽에 다 올라가고 빈틈이 없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다 무너졌고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진 거예요. 성문장만 달면 거의 끝나는 작업이니까 이제 산발락과 게셈과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 쓰지 않으면 완공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갑자기 가서 급습을 해서 살육해서 다 죽여버리자. 그런 작전들이 막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무장을 하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밤에도 다 집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자고, 나팔수들이 둬가지고 쳐들어오면 나팔 불어서 사람들 다 직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쳐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총사령관인 지휘관인 이 감독인 이 니에미아를 오노라는 데로 불러내는 거예요. 직진거리로 32km니까 옛날 길이 뭐 가다가다 구불구불하고 강 건너가고 막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군인이 빨리 가야 아침부터 밤까지예요. 그럼 하루 가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회의하고 그 다음날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가야 32km이고, 그렇지 않으면 1박 2일, 1박 2일 하면 이게 지금 이제 5일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불러낸 목적은 여기 보면 실상은 니에미아를 해치고자 함이어서 불러내서. 그리고 지휘관이 없는 그 예루살렘 성 쌓는 것은 가서 그냥 다 무너뜨리기 쉬우니까. 그런데 안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심지어 너 지금 성 짓는 거 바깥에 어떻게 소문난지 알아? 네가 반역을 꾀해서 이성 짓고 난 다음에 왕이 돼서 독립하고 반역하기 위함이라고 소문나서 그렇게 쓴 편지, 열린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거는 거짓말이다, 네가 지어낸 말이다 그러고 꼼짝 않고 자기 이 니에미아 성 건축 그 위치를 떠나지 않고 완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끝을 보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사단의 발악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네. 우리, 이 네. 이후에 부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됐습니다. 우리 16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니에미아를 이 격고지로 불러내서 평야에서 만나면 거기서 이제 다 해치우려고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쓴 방법은 뭐냐? 이제 이 제사장 스마야가 둠을 나오질 않아. 그때는 이 니에미아가 식사할 때마다 그 지도자들이랑 그리고 거기 이 기술자들이랑 다 데리고 이방인들까지 같이 다 밥을 해 먹으면서 정말 으쌰으쌰 하고 그렇게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성벽을 쌓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니 이제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인가 하고 신방을 갔더니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게셈과 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륙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했던 그런 자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이 외소가 쉽게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머물고 그분들 닫자. 그러면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너 오늘 밤에 저들이 암살꾼 보내가지고 너 죽여. 근데 여기 와 있으면 안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땄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성경 말씀이 오래 남아있으라고 제가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따는 것을 제가 그러기를 자주 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 다음 강의 PPT요? 네. 읽어주세요. 거짓 예언자를 통한 공격.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 총독이 자신을 신방하도록 유도. 적들이 밤에 느헤미야를 반드시 죽이러 올 터이니 성소 안에서 문을 닫고 함께 있자고 제안.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가 6장 10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주고 여러분들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세 번역이 좀 더 쉽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출입문 닫고 거기서 자자. 자객들이 암살꾼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밤에 와서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소문이 나서 출근을 안 해. 그래서 걱정이 돼서 신방을 갔더니 자기보다는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저들이 암살한다고 한대. 오늘 밤에 반드시 오면 너 반드시 죽인대.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자자. 근데 우리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이 성소에서 머물고 잘 수 있는 것은 이건 이 제사장과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하면 이 제사장과 헌신자들이 하는 이 관련자들이 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구별된 일을 하도록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뭐 깨끗하고 순결하면 거룩해요? 청결하면 거룩해요? 거룩은 깨끗함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냐? Separate. 구별된.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깨끗한 새 컵이더라도 이거는 거룩하진 않아요. 깨끗한 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전 기물로 드려져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위해서 쓸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거룩한 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은사들이 많은 재능들이 여러분의
타고난 천부적인 뭐 그런 잘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쓰일 때는 그것이 재능이에요, 재능.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사용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재능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령의 이 함께하신 것과 함께 하나님이 또 초월적으로 또 추후에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을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은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이성관계에서 깨끗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며 내 삶이 사용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제 뭐 그러니까 살해 위협을 많이 당했어요. 급습해서 다 몰살하겠다 그러면 뭐 지도자 안 죽이겠어요? 오노광자로 불러서 해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통했어. 근데 이제 여기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내부의 영적 지도자가 얘기를 하니 충분히 믿을만 하죠. 충분히 믿을만 해. 그래서 야, 그럼 일단 살고 봐야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내가 죽으면 이 성벽공사는 어떻게 되고 내가 죽으면 여기 지금 성전 짓겠다고 성벽 짓겠다고 다 모든 것 생업을 내려놓고 몰려왔던 이 유대 국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정말 고맙다. 그리고 거기다 잘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니에미아는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네, 11절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말이라고 다 들어야 돼요? 첫째, 우리에게는 성경의 이 신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 만약에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근데 성경에 거기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때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우리가 이 사역의 범위 안에서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써 있어. 니에미아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포로로 끌려간 자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디아스포라로 살았지만 유대인들이 이 토라랑 탈무드랑 하도 교육을 잘 시켜서 성경을 율법을 다 꿰어차고 있어. 이 외소에는 성전에는 이건 제사장의 목이야.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지라고 민수기에 써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이지만 그가 예언자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이제 예언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은 두세 사람이 분별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말이나 또 설교의 말씀이나 또 우리가 카운슬링 할 때 받은 말이나 다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하고 다를 때는 어떤 게 원칙이에요? 성경이 원칙이에요. 제사장도 사람이니 실족할 수 있고 그러니 그래서 이 니에미아는 지도자로서 원칙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나하고 상관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좋은데 당장 이 제사장의 말에 의하면 스마냐의 말에 의하면 내가 오늘 죽는다는 거야. 자격이 와서 죽일 것 같아가 아니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그리고 그나마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니에미아의 삶의 원칙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해서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도망하겠느냐. 11절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가겠느냐? 나 안 들어가겠다. 나 죽어도 율법은 지키겠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 성전 성벽 공사 다 끝났지만 이거 마무리 못해도 좋아. 나 율법은 지킬 거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다 도루묵이 되고 이전처럼 또 다 허물어지고 이 친구들이 와서 또 살륙해도 좋아. 우리 민족이 다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좋아. 나는 율법은 지킬 거야. 이게 니에미아의 그의 삶의 결정적인 기준이었다. 그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율법 지키는 걸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때요? 아직 죽임도 할 만한 일을 안 당해봤죠? 여러분 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뭐 그 우리의 이 배도하는 거 테스트할 때 일본에서 순교자가 무척 많이 났죠? 그때 이 막부시대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 사진 갖다 놓고 초상 갖다 놓고 그거 밟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밟고 가는데 안 밟고 가는 소수들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막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돈을 자꾸 막 갖다 갖다 대야 되는데 오늘 막 마감해야 될 돈이 있는데 마감을 못하면 이 그래서 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성전 건축하는 회사가 부도가 날 판이야. 성전 회사도 자꾸 어음 주면서 물건 따오고 성전 지급 막 그러니까 이제 큰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제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이 공사하는 회사가 부도가 날 판이야. 하청업체들에게 줄 돈, 물건 사오면서 줄 어음들이 다 마감되니까.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냐 마냐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50억이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50억 건축 헌금이. 근데 봤더니 그 돈은 받으면 안 될 돈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급한 대로 넘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 모아가지고 해보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데는 큰 연합행사 같은 거 하는데 돈이 벙커가 나는데. 어디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 후원금이 참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이단단체에서 헌금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내부에서 회의가 되죠. 회의가. 이거 받아 말어. 그러면 그때 각각의 어떤 원칙이 나오는 거야. 야 지금 이거 지금 당장 우리 대금 치르고 넘어가야지. 연합행사인데 이거 돈 펑크 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냐. 이거 대금 다 못 줘가지고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사참배. 나중에 일본이 그 주기철 목사님 각종 방법으로 회유를 하는 거야. 주기철만 넘어가면 조선 목사들이 다 잡겠는데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온갖 고문 다 하고 그 어머니 할머니 부르고 이 아들까지 불러서 그 보는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회유를 하는데 지금부터 택시 타고 너희 집으로 택시가 너희 대절해서 너 태우고 갈 거야. 가다가 신사 참배 바라보고 택시문 내리고 잠깐 고개만 숙여. 그러면 다 없던 걸로 해줄게. 그렇게까지 회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죽기로 작정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역에 막 빠져들어가면 이 사역을 망치면 안 되니까 여태껏 잘해왔는데 지금 다 마지막인데 지금 마지막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잠깐 눈 질끈 감고 넘기지.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는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사역과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 내가 지금 이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법과 손잡고 넘어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이 신자 참배가 와서 신자 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교회들은 다 폐쇄됐어요.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교회가 신자 참배를 하면서 예배 도중에 신자 참배를 하고 또 예배 바로 앞에 하고 뭐 등등 하면서 동방예배하면서 진행이 됐어요. 갈수록 탄압이 시작되니까 이제 수요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찬송가도 어떤 찬송가는 못 부르게 하고 가사도 이제 뭐 전쟁하고 뭐 그런 거 여호와는 왕이다 그런 것도 못 부르게 하고 왜냐면 천주 대신이 왕이니 그리고 성경도 어떤 부분은 못 가르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갈수록 탄압이 심해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죽기 살기로 순교 많이 했을 거예요. 확 터져 나갔을 텐데 야금야금 옥조이니까 거기에 다 끌려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수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다가 주일 저녁 예배 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많은 기독교 학교들도 이 숭의여장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숭의여장 같은 학교 폐교시켰어요. 나는 신자 참배할 수 없다. 근데 그 당시 내노라고 하는 많은 기독교 대학들 어떻게 했어요? 다 신자 참배했어요. 그 대학이 나중에 신학대학이 있지만 다 종교 다원주로 다 흐르는 거예요. 애초에 원칙을 다 잡아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 문 닫았다가 다시 올려도 그 원칙이 그대로 갈 텐데 한번 타협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타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죽음의 문제가 처리되는가? 또한 가지. 나에게,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죽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정말, 제가 재밌는 만화를 봤는데 카트가 나왔어요. 강도가 와가지고, 자, 너 살고 싶으면 돈다 내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숨은 드릴 테니 제발 돈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생명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부모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이성의 대상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제가 배우자 사랑하지 않고 자식 사랑하지 않고 또 우리 주변의 그런 미션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의 이 말씀의 기준보다 더 사랑하며 근데 여러분 이 테스트는 사역자들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사역자들이면 이거는 반드시 넘어야 될 고개예요. 하나님 이 고개 다 넘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일하니까 나는 뭐 그렇게 큰 자리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런 테스트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맞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꼭이 문제는 다가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역, 또 내가 지금 몰입해서 하고 있는 일, 이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거는 제가 주님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주님 더잘 사랑하고 주님께 더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작은 거는 내가 그냥 간과한 거예요. 이런 거 주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니, PPT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성소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야. 불법한 돈은 받으면 안 돼! 구약시대에 보면 창기의 돈 같은 거 받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게 돈이 들어오면 당장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 다음에 있는 승리자의 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서 아무리 훌륭한 뭐 전 세계 최고의 정치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노벨상을 두 개씩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 너 fail, 너 끝, 끝이에요. 내가 여기서 청소부처럼 살고 노예처럼 살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충성되다. 네가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그게 모든 것이. 왜냐하면 일생은 이 영혼에 비교하면 이건 정말 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어떤 줄 알아요? 죄 짓기 하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니에미아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죄를 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족해서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네. 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요. 네. 니에미아, 네.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12절 읽어보세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네, 잠깐. 이젠 심지어 이 내부의 제사장까지 영적 지도자까지 이 적장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서 이 느헤미야 무너뜨리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간첩들이 많은 거야.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얼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성전공사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갈까요? 네, 읽어주세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네. 이렇게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그냥 반드시 죽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말하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타협하기도 좋아요. 주의 종이 그랬어요 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서 하면 이제 소문을 내겠죠. 야, 이 민수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죽이라고 했는데 니에미야가 저 살겠다고 이 성소에 와서 잤어. 자기가 지었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서 마치 니에미야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왕에게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낸 것처럼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나는 최지영 목사가 떠오르네요. 그래가지고 뭐 명품 왜 여사에게 선물해가지고 뭐 각종 말로 그냥 막 뒤흔들어서 그렇게 어렵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를 비방하려.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행법상 그 명품 준 거 여사가 받은 거는 이게 법적 처벌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법률에서 가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죽음이야. 죽음. 민수기에 이렇게 써 있어. 제사장이나 거기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거나 그러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비방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여기 어떤 배경도 없어요. 자기 따르는 추종자도 없는데 그냥 막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이 사람은 애초부터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조상들도 페르시아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관련자도 없는데 와가지고 직위만 높았지 추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 터지면 밑에 사람들이 야 쟤는 우리가 따라야 될 지도자가 아니야 율법을 어겼어 자기 살겠다고 성전에서 잤대 하면 그냥 다 손 놓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면 그건 망치는 거죠. 이렇게 울물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닫고 니에미아가 다 쓴 거예요. 14절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요.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 노아다가 한 악행은 써 있지 않아.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여자가 이런 일을 했대는데 만만치 않았겠죠?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고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이 바깥에 있는 그런 적장들도 있고 내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도 있고 그 밑에 뭐 여러 사람들이 안팎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들은 쫙 공격이 있다가 제일 마지막 공격은 영적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공격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잘 영적 전쟁할 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진리의 기준대로 꽉 붙잡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의 위협 앞에 있을 때 그때도 내가 성경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가 내 생명보다 말씀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니에미아에게 마지막 테스트였고 우리에게도 그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니에미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사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막 부임한 총독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요거 보면서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바깥으로도 악한 소문을 내겠지만 한번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걸 붙잡고 끝까지 참수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가룟유다의 케이스가 있어요. 가룟유다 케이스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PPT 조금 넘겨보면 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읽어주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때 그 마음에는 그래 예수는 그걸 팔아버려야 돼.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 민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지 않아. 뭐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마귀가 준 그 마음에 그 마귀의 마음을 덥석 받아가지고 마귀의 화신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옛날에는 지금 뭐 이런 가로등이 없잖아요. 예수를 사람 없을 때 잡아야 되겠는데 군중들 많을 때는 잡았다가 돌 맞을 것 같고 밤마다 산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 산기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 가룟유다는 늘 따라다녔으니까 산기를 잘 알죠. 예수님이 오가는 길.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키스하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아. 그러니까 뭐 무리가 내려오는데 잡혔을 때 예수님 못 잡고 제자만 잡고 예수님 빠져나가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룟유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넘겨주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이 막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인 이 스승의 이게 정말 메시아네.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가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간증을 여러 번 보고요. 우리가 또 범죄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했더니 나고 볼 때는 그게 끈질기게 넌 그런 짓 졌잖아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캉거루족같이 살았던 한 청년의 그 간증을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직장도 못 갔고 또 병도 있었고 그래서 늘 부모한테 돈 뜯어다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허랑하게 살았어요. 또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늘 가서 돈을 얻었는데 그때 부모님들은 답답하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서 살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돈 얻으러 갔는데 부모님이 그때는 막 야단을 심하게 치니까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마귀가 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부모한테 다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외아들이니까 재산은 내가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야단 먹고 나오다가 그 마음이 독한 마음 들어가 그 마음을 막 내 마음에 키우니까 갑자기 막 마음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병들린 이 아들이 가서 단숨에 부모님을 다 죽이고 그 땅을 굳은 땅을 파는데 그 땅 파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마당에. 자기도 어떻게 팠는지 순식간에 땅을 깊이 파가지고 부모 둘 다 넣고 안매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걸렸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그러더래요. 너 저 부모 죽여.
저 부모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부모만 죽이면 부모 재산 다 네 거야. 네가 뭐하러 저기 야단 맞고 빠져나와. 어? 가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더래. 우리 부모 살 만큼 살았고 저희 노인네들 저기 있어가지고 야단만 주고 돈도 안 주고 가서 순식간에 죽인 거예요. 죽인 데 뭐라고 그러니까 땅 파, 땅 파. 그래서 땅을 파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마귀가 주는 힘으로 그렇게 힘 잘 파지더래. 묶고 나서 다 묶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마귀가 참소하기 시작하는데 너는 페루나야. 너는 부모를 죽인 자야. 너 자살해. 너 같은 자는 이 세상에 살면 안 돼. 자살로 몰고 가더래.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죄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죄짓고 나면 그거 붙잡고 죽을 때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폭로가 됐다 세상 사람들한테 매장이 되더라도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번듯하게 보였다 지옥 가는 게 무슨 일이요? 일생이 아니고 영생인데 여기서 내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매장을 당하고 돌을 맞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내가 회개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탄은 죄짓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참소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스마냐가 거짓말 만들어서 막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니에미야가 주의 사역을 못하도록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처음에는 너 살아야 되니까 잠깐 눈 감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이 너 성지으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나서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무슨 지도자야? 너 살겠다고 범죄했지? 넌 아니야. 끝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바깥으로 오는 온갖 루머도 악소문도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의 참소 때문에 사역자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탄의 잠수를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망신에 다 나갈지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정리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죄는 작은 사망을 부르고 큰 죄는 큰 사망을 부르고 그리고 죄는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대가가 안팎으로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참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떳떳하게 일을 못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유전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죄에 계속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음 PPT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네. 여러분, 심지어는 예언자가 예언을 해도 우리는 둘이나 셋이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요. 우리 복수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으면 분별할 필요 없어요. 그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말 하는 거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물론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내 욕심이 내 주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 마음엔 이런 감동이 있다. 왜냐하면 분별해 봐야 되니까. 내 마음에 온 생각을 그래 주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분별했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분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들을 분별하고 나서 확신이 되면 나에게는 이런 감동이 있는데 분별해봤더니 이것이 주의 뜻이고 영적 지도자하고 성경적인 원칙에도 맞고 영적 지도자들도 옳다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조심하시라 그리고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하시라 그리고 또
쉽지 않은 것은 왜 주님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주님이 엄청났다고 또 잘했다 하고. 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런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자기 음성이 주님의 음성화해서 들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를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물론 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도 지도했었어요. 제가 많이 했던 상담 중에 하나가 배우자 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여러 자매들이 한 남자를 놓고 한 형제를 놓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얘기했던 그 자매들하고 아닌 전혀 다른 자매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들의 바람이, 우리들의 바람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요구해서 그 현상에 맞아졌다고 해서 그걸 우리 배우자 삼는데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제가 UNDP를 할 때 같이 일했던 훌륭한 크리스찬 연구원이 있었어요. 정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았고 정말 아주 좀 신실한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같은 단체에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때 막 이제 아마 그 장마 때 같았던 걸 기억을 해요. 비가 오고 막 그렇게 이제 검은 구름이 꽉 꼈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매를 만나러 갔는데 이 자매가 내 짝이면 오늘 날씨가 활짝 개이고 그래서 이 비구름이 멈추고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짝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조가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제가 이화여대 다락방에서 제가 대학생으로 일할 때 총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분별의 기준으로 얘기하셨겠죠. 김한란 박사님이 이대 총장으로 계실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뭐 면담을 진행해서 만났더니 그러시더래요. 제가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김한란 박사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해서 왔습니다. 건축원금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김한란 박사님이 그래요, 내려가 계십시오.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김한란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을 안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하고 관계된 거에서는 상대방하고 관계돼서는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라 그림 이거 다이어그램을 안 갖고 왔어요. 만약 A하고 B가 있는데 서로 관계된 거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A에 대해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B에게도 같이 얘기하세요. 나만 받았다. 난 응답 받았는데 너 응답 안 받아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3일 금식해서 응답 받은 너도 금식하라고. 그거는 이제 강요죠. 하나님은 양쪽에 다 얘기하세요. 예를 들까요?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을 때 고넬료한테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이 장님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한테만 얘기했어요? 사울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같은 건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마음이 강박해서 그래? 막 그래요. 영혼이 안 열려서 그렇다고 억지 사람들도 있어요. 아, 실제로 열때니까. 그리고 특별히 자매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의 행사는 자매들이 많은데 자매들이 가장 많이 처녀 때 넘어지는 게 이 배우자의 문제, 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꿈꿔왔던 이 백마탄 왕자님 같으니까 얘기하면 또 놓칠까봐 다른 사람들이 또 막 경쟁을 유발할 거야. 말도 안 듣고 꼭 간직하고 있다가 그러다 나중에 골마 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한 형제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것 때문에 막 실족해서 몇 년씩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성 문제에 대한 것 이거는 오픈해서 분별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 밑에 분별해야 되고 인생의 경험자들에게 신앙 있는 경험자들에게 분별력 있는 지도자에게 분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번에 우리가 스마냐의 경우를 보지만 거짓 예언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바람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님의 음성이라고 장담하고 얘기하기 전에 잘 분별해 볼 것이고 이 분별은 혼자 하는 분별이 아니라 복수로 하는 분별이고 성경이 일차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영적 권위 있는 이 분별력 있는 영분 능력 있는 권위자들의 분별이 안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혼자만 앉지 말고 그걸 오픈을 해서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붙잡으면 그건 미혹인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대학교 때 예수 믿고 정말 핍박받으면서 열심히 사역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같이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저도 아는 한 자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은 친구니까 의리가 있어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돼. 근데 끝까지 안 되다가 이 자매가 다른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마음을 다 털어놔.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고 하면 근데 이제 이 형제도 응답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리브가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리브 같은 여자 달라고. 근데 이 자매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내 영어 이름이 레베카 리브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맞았다 그러고 평소에 좋아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의리상 막 도와줬는데 도와줘도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자매가 시집가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어려워하니까 같이 앉아서 이제 이제 어려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난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자매가 이혼하고서라도 자기한테 올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사탄아, 물러가! 결혼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정신 번쩍 드는 모양이에요. 받아주는 것도 있고 안다는 건 안다는 거니까 미혹이 심해지면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좋은 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을 회방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돼서 사탄에게 붙잡히면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그렇게 돼요. 미우면 눈이 멀면 막 보디발의 처처럼 예수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다고 막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요셉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미혹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도가 지나쳤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서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 영분별이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이성 문제에 있어서 혼자 자꾸 짝사랑하고 꿍꿍하다가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꼭 상담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기준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랑 관계된 일에 상대방이 난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내려놓고 물러나야지. 물러나지 못하는 건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집착이고 우리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거짓 예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이성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잘 넘어지는 분야니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 마음에 명심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조 가운데서도 조장하고 아니면 조장 그 위에 지도자하고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자나 목사님하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허비 없이 세월을 아끼며 최선의 길을 바르게 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부분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부분 얘기 나와서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오늘 우리 증거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어저께 이중현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줌으로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거 함께 우리 또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누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